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스스로 어떤 목적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러면은 나중에 또 큰 후유증이 있으라고 보기 때문에, 한은도 보고를 했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한 90% 정도가 이 CBDC를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당연히 좀 시작해서 하고 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 투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걸 제가 뭐 이해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수동적인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결제 수단으로 이 화폐를 쓰는 데는 저희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CBDC를 갖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급결제가 급격히 민간들한테 좋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CBDC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 발전, 특히 메타월드에서 지금 웹3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술 발전에서 어떤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CBDC를 이용해서 기술 발전이라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기술 발전 면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요, 잠깐만. 예. 제가 질문을 마저 하고 좀 편하게 좀 홍보성 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미국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는 인지를 하고, 근데 이게 과연 또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그 스스로 어떤 목적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러면은 나중에 또 큰 후유증이 있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의 페이스대로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면 언제 이게 잘 돼간다면 언제 이걸 실행하는지 그거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 CBDC를 한국이 제일 처음 치고 나가서 도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은 국제 정합성이 문제인데, 예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에 일본의 베타 시스템이나 이게 어느 게 하듯이, 그래서 국제적으로 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게 도입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준비를 맞춰서 금방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이지, 저희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다가 선진국들이 다른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좀 중복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는 완전히 하되 그리고 수혈을 하되 이 CBDC 실제 시작하는 시기는 주요국과 발맞춰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좀 오래 걸릴 거를 봤는데, 저는 현재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 수년 내외 유럽이나 미국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라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